얘는 또 다른 애네? 네, 아, 저희 뽁단이라고. 오키도키랑 똑같다. 그치? 그렇지, 불독이잖아. 불독이네. 네. 여기 똥 묻었어. 강아지가 몇 마리야? 강아지 한 열 마리. 똥 묻었어. 자연이야. 똥 했어요. 네, 완전 자연이야. 이쪽으로 가실게요. 카페 이쁘다. 아, 분위기 좋다. 그러니까 원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 원유를 이용해서 케이크라던가 쿠키라던가 우유를 이용한 음료라던가 이런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야, 이거 보면 일이 완전 다르네. 완전 6차 산업. 이제 6차 산업이야? 태웅이가 계속 얘기해. 6차 산업, 6차 산업 계속 얘기하더라고. 근데 너는 6차 산업이 뭐야? 지금 4차 산업까지 있는데 5차, 6차는 뭐야? 그러니까 이제 있어? 자기가 키워서 자기가 유통까지 다 싹 다 가공까지 해서 처음부터 유통까지. 끝까지. 뼈까지 우려 먹겠다. 우려서. 야, 너 대단하다. 뼈까지 우려 먹겠다. 진짜 대단한 일을 하겠다. 원래 근데 진짜. 농업은 자기가 다 해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 하면서 뒤로 다 까져 버려. 아, 뒤에서 안 해. 이제 농업이 실질적으로 대가보다 남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1차 산업부터 이제 6차 산업 유통까지 내가 하면은 그래서 중간마진 없이 남는 게 조금 더 생기니까는 관심이 더 이제 많이 가는 거죠. 자, 이제 메인이네. 우리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와, 아, 애기들 똥 치워주는 거예요? 그럼요. 저건 똥도 아니에요. 금방 치우죠. 저 냄새가 더 강력할 뿐이지. 금방 해져 이거야. 네. 근데 이 똥 지금 냄새 안 나는데 한번 뒤적거리면 냄새 심하죠? 그럼 안 뒤적거려 냄새 나요. 진짜? 네. 아이, 누구만 치면 되겠는데요? 그럼요. 어우, 나 비위 좀 약한데 큰일 났다. 약할 수도 있죠. 맞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빗질을 할 테니 두 분은 삽질을 하실게요. 알았어요. 자, 뭐야? 우리 강아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강아지 안 들어오게 좀 해주세요. 와, 냄새 봐! 우와! 해주세요. 와, 냄새 봐! 우와! 우와!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요! 우와! 돼지야, 사랑한다! 돼지야, 사랑한다! 어! 우와, 바람 일로 불어! 우와! 으! 아! 뭐야? 내 나, 나도 힘들어. 어, 야, 못하겠어라. 나 웬만하면 냄새 참는데 이거는 개 썩은 데가 나. 어우, 야, 체리타가 우와. 아, 너무 세. 아, 진짜로 기억이었어요. 냄새가 와. 태웅이도 그렇게 놀래고, 어? 지아씨도 그렇게 냄새 놀래는데 나는 오죽 더 놀라겠냐고요. 아, 너무 고약했어요. 아니, 웃긴 거는 이거 문 열었다고 냄새가 난다니까? 어? 자,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시죠. 우리 할 수 있어요. 먼저 들어가시죠. 먼저 들어. 냄새가요. 여기가 독해요. 그쵸? 여기가 독해, 여기가. 빨래! 빨래! 미안해요. 어, 죄송해요. 어, 돼지 미안해. 와. 네. 어, 여기 나온다. 야, 여기 좀 냄새 맡아봐. 야, 제가 여기 끝에 좀 냄새 맡아. 웬만한 똥은 다 맡아봤었는데. 야. 와, 진짜 제대로 느꼈습니다. 돼지는 절대 키우면 안 되겠다고. 뭐 소똥이고 닭똥이고 여러 똥을 다 뿌리고 맡아봤지만은 이렇게 지독한 똥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제가 웬만한 똥은 진짜 이거는 진짜 호들갑이 아니라
직접 와서 맡아보셔야 돼요, 이거. 예. 자, 잠깐만 있어. 아,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하겠어요? 웬만한 똥은 다 맡아봤었는데. 야. 와. 아, 종합이 잘 팔려. 됐어? 출발! 그거 없어요? 그 우리 물에 들어갈 때 그거 해놓으면 그 정우한테 전화해서 지금 그거 좀 갖다 달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수경 좀 갖다 달라면 안 돼? 저 죽겠어서 그래요. 아. 야. 뭘? 어, 잘 맞았다. 그건 흙이요, 지금 판 거는. 그건 흙이요, 지금 판 거는. 그 똥이 뭐야? 그럼, 아, 사실은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안에 똥이 있더라고요. 어디 똥이? 여기 안에. 집 안에? 근데 지금 여기 누가 들어가야 되는, 아이고. 어떻게 그냥 못 나올 것 같은데? 아, 네. 아, 여기 숨이 차냐, 이게? 그러니까요. 아. 돼지 행진 지금 여기 나 태영아 나 지금 여기 울산 같아 지금 여보야 얘 뭐야 잠깐만 얘는 뭐야 얘 공격하는 거 아니야 안 공격 봐봐요 축구 농구 인사해 주세요 안녕 축구 농구 배구공 이렇게 귀여운 삼형제 다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빨리 치시죠. 얼마만에 청소할 거예요? 처음 청소할 거예요? 왜 어머니는 이거 청소 안 해요? 어머니가 청소해요? 안 해? 빨리 얘기해 봐요. 안에 너무 많아요. 아우 형 대단. 남은 저희가 둘이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와. 균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형은 돼지 키우시는 게 낫겠어요. 거의 다 있어. 자, 은퇴 후 바로 가시면 됩니다. 다 친 것 같은데 흙이야. 봐봐요. 네. 자, 네. 봐봐. 돼지 아저씨 가시죠. 됐어? 네, 나오세요. 그거 뭐야? 그거 내려요. 네. 그거 내려요. 네, 그거 내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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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플라스틱이 잘 긁어요. 둘이 나를 부려먹으는데 계속 부려먹네. 저희는 소를 키워야 되기 해잖아요. 때문에 그쵸? 저희는 소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부러지면 안 됩니다. 경험이 네. 없으시네. 죄송합니다. 네. 돼지는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돼지는. 돼지 사랑합니다. 덕분에 돼지들이 아유, 행복한 생활을 그쵸? 됐어 나 나가려. 네 나오세요. 수영 오셨어.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돼지. 어! 조심하세요, 돼지. 어! 돼지 또 놀랬어. 아, 안 됐어. 나 글로 내려갈래. 어, 저... 아, 야! 돼지 괜찮아, 돼지 괜찮아. 돼지 아니, 괜찮아. 조금 돼지. 나 좀 살려줘, 대화. 여기는 돼지 안 내려와요? 아 멧돼지 예. 가끔 산을 이게 저기 우리 집 쪽 말고요 네. 옆쪽 라인으로 이렇게 뛰어댕겨요. 아 고라니도 멧돼지 본 적 없죠? 한 번도 없어요. 와 완전 아, 빨리 엄청... 올라가. 아 떼거지로 돼.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요 아... 정말. 둘 다 웃기다. 멧돼지 개 없으면 안 돼. 아 멧돼지 보여주고 싶다 그죠? 예. 멧돼지 왜? 멧돼지한테 이렇게 하면 죽어요. 왜 죽어? 멧돼지가 멧돼지 엄청 세. 왜 완전 빨라요 멧돼지. 거의 송아지만 해요 다 큰 게. 어? 아, 태웅, 그, 한우는 네. 밥을 아침, 저녁으로만 주는 거예요? 그쵸.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구나.
젖소는 달라요? 젖소는 젖자는 애들은 세 번 먹어야 돼요. 세 번? 네. 하긴 젖이 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 속을 그 결국에 있는 그 젖이라는 게 소 네. 몸속에 있는 그게 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 같은 걸로. 네. 그래서 뭘 쳐다보고 있죠? 어. 너 이제 왔어? 아, 왜 이렇게 늦었어? 아니 아까 다 뭐야 왜? 그러니까요. 배고파가지고. 얘 왜 그래? 배고파서. 네. 야 지금, 이걸 안다고? 어 그럼요. 지금 밥 줄게 알았지? 어. 응, 우리 은지 화났어요. 화났어. 그래서 일단 네. 여기다가 차려를 받아갖고 와서 네. 목사리를 잠근 다음에 끝으로 가서 목사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소를 장 네. 왜냐면 애들이 뺏어 먹잖아요. 빨리 그렇죠. 먹는 애들이 그래서 아. 골고루 먹기 위해서 목사리 잠글 거예요. 잠그고 줘야지. 태웅이 아, 하이파이. 잘 통하십니다. 하이파이. 이럴 거면 나 저 밑으로 보내지. 여기 명수 어. 명수씨 왔으면 여기 누워 있을 걸요 이렇게. 네. 허리가 아파 이러면서. 알았어요. 그러면은 네. 근데 얘네 똥은 언제 치워요? 똥은. 아, 똥은 오늘 안 칠 거예요. 아, 똥은 오늘 안 칠 거예요. 아, 진짜? 저기 있는 거에 똥처럼 보이지만 톱밥이랑 섞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게 지금 다 변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톱밥에 섞은 거예요. 아, 네. 톱밥 쓰세요? 저희는 톱밥 써요. 톱밥은 저도 종류가 많더라고. 비싼 톱밥이 싸긴 싼데 톱밥이 그냥 나무 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맞아요. 너무 입자가 얇으면 호흡기 올 수도 있고 막 맞아요. 그래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저 중간 거 맞추기가 힘들어요. 태훈 씨 어떤 거 써요? 태훈 씨는? 저희 살짝 고운 거 써요. 아, 고운 게 좋아요? 고운 게 물을 좀 잘 미안해. 죄송한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되게 소외된 거 같고 아니야. 되게 적응 못하는 친구 알지? 아니에요. 되게 친구들 앞에서 그러다가 나 갈게 이러고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저 친구들 만나고 그래요. 게임 얘기만 하니까. 같은 또 소를 키우시고 하니까는 저하고 되게 비슷하고 이제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 둘이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나지만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되게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친구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아 이게 또 자동인가요 여기는? 저희 자동 아닙니다. 아 이거. 이게 뭐야? 아, 저희는 밸브가 있군요. 어, 나 이거 어디서 봤어요? 저희는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 목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득 담아줄 거예요. 네, 야, 대박이다. 네. 네, 닫아주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야, 태용이, 어, 뭐야. 한번 끌어보실래요? 나 이거 엎을 것 같아. 야. 가시죠. 가시죠. 쉬워 보이는데?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거 살이 엎으면 돼. 이제 아직 기회는 많습니다. 어. 알았어. 얘들아 이쪽으로 와야 돼. 와 애들 진짜 신기하다. 맘마 일로 와. 화가 나. 야, 애들, 배고팠지? 와 말을 듣는다고? 어이구 그래. 강아지 같아. 밥 먹자. 기다려보세요. 아저씨. 한 마리랑 두 바가지. 나 이쪽에 쓸게. 이렇게. 에, 너무 적어요. 이렇게? 아 이 정도씩 두 바가지. 네. 알았어. 어, 신기해. 아, 천천히. 네, 손 조심하시고요. 새로 엎어요. 안녕. 어, 얘 수지, 이름 수지야. 얘 태어났을 때 네. 수지라는 아이가 와서 수지라고 져줬어요. 아, 진짜요? 네. 오늘은 네. 점심에는 집. 연맥을 3개를 줄 거예요. 어떻게 잘랐어 이거를? 과감하게 시대요. 됐어 하나 됐어. 오케이. 잠깐만. 어 됐어. 얘네 네. 이거 밥 주다가나 아니면은 얘네 이거 응가 치울 때 막 네. 막 치고 그런 거 위험한 건 없어요? 소가 발로 이게 뻥 찼어요. 어떻게 돼요? 다쳤어요? 부러졌어요? 근데 원래 뻥은 부러진대요. 저는 뻥 안 부러지더라고요. 아, 소한테 타고 난 거죠? 차이셨어요? 네, 완전 세게. 위험하네. 안 위험합니다. 그래요? 예, 놀래서 그런 거죠. 태용이는 그 한우한테 차인 적 없어? 아, 저도 저기 소한테 옆구리도 한번 차이고 네. 허벅지 한번 차였는데 그냥 다음날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요. 나는 차인 거라고 여자한테 차여봤지 뭐 다른 건 차해본 적이 없어요. 요번 기회 한번 차여보시죠. 요번 기회 한번 좋은 기회. 과연 어떤 느낌인지 체험해봐야겠다. 네, 이것도 체험해봐야죠. 소한테 차이는 거.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데 왜 이렇게 목장을 하냐, 그게 저는 그냥 듣기 싫었었던 거고, 그래서 막 정말 목장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목장 제가 할 거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농업고등학교에 가고 농업대학에 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시생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있다. 너 이거 먹어. 욕심이 많네, 얘가. 네, 이런 애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경쟁에서 이긴 애들이 네. 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 네. 야, 여기도 거의 뭐 전쟁터구나. 태양과 똑같아요, 여기는. 많이 먹어야지 네, 또 건강해지는구나. 생존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막 적응 못하고 그러면은 네. 뭐 살 수가 없어요. 적응. 지금도 방금 미친 거 또 뺏어먹었네. 근데 이게 서열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식 동물은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서열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따가 소들 앉아있을 때 보면 되는데, 그 행동학이라고 하는 건데 네. 소들 절대 서로 눈을 쳐다보고 앉아있지 않아요. 왜요? 눈을 보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들 이따가 한번 보시면은 네. 다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눈 마주치는 애 없어요. 눈 마주치는 애들은 싸울 때만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고개 돌리다가 살짝 눈 마주치고 싸우잖아요. 아, 그럼 거기서 얘가 피하면은 아, 그 그냥 지나가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싸우는 거예요. 아, 3초 이상은 이게 하면은 하여튼, 네. 사람이랑 똑같네. 아, 하여튼 사람도 그냥 네. 지나가다가 쳐다보는데 한번 또 쳐다보고 네. 네, 여기서 이거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머리 박는 거예요. 네. 아, 이 네, 동물들도 그런 게 있대요.